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금요일 증시라인 시작을 하는데요. 아, 오늘은 새벽에 마감이 된 미국 주식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소간의 기대, 우리 시장의 반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시장을 열었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현재 분위기는요. 아, 어제나 뭐 별반 진배 없는 그런 장 상황이 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0.9% 이상 빠지고요. 코스닥 기준으로도 1.7%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미국 주시장과의 동조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빠지는 날은 더 많이 빠지고 미국 시장이 오르는 날은 우리는 빠지는 이런 장 상황이 과연 언제까지 진행이 될는지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중국이죠. 중국 주시장 그리고 전체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아마도 오늘 우리 시장의 모습에 투영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리서치센터장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대차증권의 유성만 선임연구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김일구 센터장님 네. 이거 계속 빠져서 이게 지지선, 그러니까 단기 바닥을 형성을 해줘야, 그리고 나서 반등기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빠져나오시든지, 아니면 더 사든지, 관망을 하든지 할 텐데, 이 속수무책이에요. 백약이 무효인데, 언제까지 이럴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뭐 외국인 매도가 올해 좀뭐 직전까지 9월까지도 한 4조 원 정도 예.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저기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한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국 시장과 연동됐다기보다는 그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제 미국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인식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다 특히나 이제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 있고 미국과 연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있었어요. 근데 지난 10년간에 걸쳐 가지고 아시다시피 ETF가 이제 많이 장악을 했고, 그 신흥국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ETF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냥 한국은 이 신흥국에서 그냥 일부일 뿐이고 특별하게 한국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0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의미를 주지만 한국 주식을 사놓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코스피 2000 이것도 뭐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 때문에 중국 주식을 매도를 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뭐 중국만 산거 아니에요. 중국 산거 아니고 신흥국 지수로 해서 ETF를 샀는데, 그러면 중국 팔면서 그냥 한국도 같이 끼워져서 팔아져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흔히 뭐 저기 영어로는 forced sel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환매 들어오니까 파는 거예요. 우리 특별한 생각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주문을 내고. 그래서 주가 움직임을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이렇게 바스켓으로 해서 인덱스 형태, ETF 형태로 사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그냥 쭉 매도가 그냥 나옵니다. 종목 단위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뭐 실적이 안 좋아서 뭐 어디서 이제 뭐 특정한 종목을 매도한다 이게 아니고 그냥 바스켓으로 해서 그냥 이 종목 쭉 팔고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헤지 펀드나 아니면 단기 매매하는 펀드들이 선물도 이용하고 옵션도 이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는데, 최근에 외국인 매도를 보면 그것도 없이 그냥 쭉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0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추론을 해보면 단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문제, 경제 문제, 이게 이제 해결될 때까지는 일단 신흥국을 버리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한국이 신흥국이냐 뭐 우리는 하고 싶은 이야기 많습니다만 어쨌든 MSCI 신흥국 지수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푸찌 FTSE라는 지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글로벌 자금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 MSCI 지수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 문제 때문에 중국 경제가 악화되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글로벌 투자자들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MSCI 신흥국 지수를 팔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아무 관계가 없어도 그냥 같이 팔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외국인 매도를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 같으면 이게 이제 기관이 그거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저기 감안해줘. 예,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팔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시장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기업들은 그 정도 아니에요라고 해서 기관들이 매수하는데 지금은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한 가지는 지금 연말에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기관 투자들 1년 단위로 이익이 얼마고 손실이 얼마고 이런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포지션을 크게 가져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여름에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한 상태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기금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매도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사서 들어가는 움직임은 최근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들이 외국인 매도를 받쳐주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용 뭐 그다음에 돈을 빌려서 주식 매수한 게 많은데 과연 이게 계속 가능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뭐 새 주요 매수든 매도든 주체들에서 뚜렷하게 매수할 만한 주체를 상정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려서 이제 개인 매수가 좀 늘어나는 정도, 이 정도밖에는 지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희화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요즘 주식 사는 분들은 많이 없으십니다만, 근데 이제 외국인 기관이 내다 파는 거를 누구는 사야 되는데 그게 개인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산무 종목을 사야 된다. 산무 종목만 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산무 종목이 뭡니까? 외국인 없는 거, 예. 기관 없는 거, 신용 없는 거. 근데 예. 신용 없는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전 예. 같으면 예. 기관이 사는 종목 예. 또 외국인 보유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종목 예. 이런 걸 고르라고 예. 증권회사 직원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예. 지금 완전히 거꾸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김상무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데서 위탁운용들을 많이 하잖아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근데 10월 10일 날 폭락할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미 그때 분기 로스컷에 걸린 예. 데들이 나와서 신규 투자 못 한다라니. 그게 그 말이 사실인 것 같다는 거예요. 예. 다녀보면 어때요?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단 최근에 기관들조차도 예. 이제 로스컷, 그러니까 매수 가격 대비 어느 이상 떨어지면은 기계적으로 파는 게 있습니다. 예. 적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기관들이 많이 보유한 종목들이 로스컷이 걸려서 흔히 말한 매도 물량이 이렇게 우르르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외국인들도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 증시 많이 매도하고 있는데, 또 특히 이제 그 특정 그 외국인 기관의 그 프로그램 매매 있지 않습니까? 예. 말 그대로 이제 높은 가격에 팔아서 떨어지면 또 낮은 가격에 다시 매수했다가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것도 있고, 또 개인들 신용도 있는 데다가 또 최근에 산무라고 하셨는데요. 산무에 굳이 더하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흔히 말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예, 그래서 예. 요즘 시장에서는요 유일하게 돈 번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공매도를 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 최근에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서 말 그대로 숏 공매도를 친 분들이 많이 최근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게 오히려 요걸 좀 이렇게 거꾸로 뒤집으면 그럼 그동안 봤을 때 공매도가 많았던,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공매도 물량이 많았던 종목이 오히려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에 잡으면 다시 또 쇼커버링을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많이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 내리면 좀 최근에 좀 많이 좀 예, 여러 가지 수급이 많이 좀 꼬인 면이 있습니다. 예. 뭐 수급이라는 게 장이 안 좋으면 꼬이는 건지 수급이 꼬여서 장이 안 좋은 건지는 예. 뭐 세월이 이제 시간이 이제 밝혀줍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정말 펀더멘탈 수급 또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꼬여 있는 상황이라서 아 참 이게 언제 이런 매물들이 조금 정리가 되고 정말 현명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장을 반전시킬는지 참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까지 왔는데, 주식이 이렇게 외국인 매도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환시장이 또 출렁거리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뭐 다른 시장 분위기랑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인 위험 깊이, 달러 강세, 외국인 예. 주식 매도 반영하면서 4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뭐 환은 비교적 잘 버틴다. 그러니까 뭐 상승세가 제한된다라고 좀 말을 할 수가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위에서는 수출 업체들이 좀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당국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너무 환율이 또 급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다 보니까 뭐 일부 좀 개입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식에 비하면 워낙 가치는 좀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우리 당국이 어느 정도의 선, 그러니까 환율이 그 이 정도 넘어가면 흔히 뭐 신문에 나오잖아요. 뭐 비상 상황이다, 혹은 예의주시한다, 뭐 이런 얘기들로 표현을 하는 그 레벨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지금 뭐 연고점은 1144.7원이고요. 가장 예. 중요하게 보는 선은 1150원이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이 1150원 이렇게 올라가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증가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 많이 해왔는데 어제 SK증권의 김효진 이코노미스트를 저희가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1130원 이런 환율을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다 보니까 유로화, 위안, 또 엔화 이런 거에 대한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이런 쪽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체감 실효 환율은 지금 현재 달러로 한 사람은 900원대 후반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분의 생각인데 아,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전형적으로 우리 금융시장이 불안한 그 대가로 우리가 고환율, 그러니까 원화의 약세, 또 그게 우리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되어왔던 큰 사이클이 이번에도 그런 기제가 작용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운 면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물론 이제 환율이 막 급등을 하면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처럼 분명히 이제 뭐 수출에 이렇게 좋은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이제 환율이 그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전보다는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옌 환율 같은 경우에 원엔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000원 언저리이긴 하지만 전처럼 막 기업들이 아주 부담스러워한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환율 물론 환율이 중요하긴 한데 이게 수출이나 뭐 기업의 경쟁력을 주도하는 메인 팩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김 사모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예전 그 환율이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뭐 교과서에서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지난 20몇 년 동안 그 금융시장에 나와서 보니까 교과서 이야기를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환율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수출 기업이 하나의 물건을 팔고 가령 삼성전자가 이제 D램을 파는데 D램 가격은 국제 가격이 몇 달러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1달러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환율이 1,000원 하다가 2,000원 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1달러다가 뭐 50센트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계속 1달러이기 때문에 그냥 1달러에 팝니다. 현대차가 자동차를 파는데 뭐 미국 시장에서 4,000달러에 팔다가 환율이 1:1,000에서 1:2,000이 돼서 가격을 2,000달러로 팔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체계가 있고 뭐 싸게 팔 수는 있습니다만 그랬다간 다른 경쟁자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괜히 경쟁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가격에 팔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1달러에 팔았는데 삼성전자의 기업 이익이 1,000원으로 잡히다가 예. 1:2,000이 환율이 되면 2,000원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예. 이익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큰 기업들 중심의 경제에서는 환율이 올라간다고 수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들의 그냥 원화 환산 이익이 늘어날 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효과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장부로 계산되는 이익은 늘어나나 네. 우리 전체 국가의 어떤 국부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수출이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기조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출 기업들의 환율,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난 게 이제 그러면 이거는 누가 뺏기고 누가 더 번 거냐 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요거는 좀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이걸 빼고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거는 아니. 물론 뭐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면 다른 나라하고의 경쟁 관계가 이제 바뀌겠죠. 근데 뭐 이게 이제 뭐 100원, 200원 가지고도 그런 경쟁 구조는 바뀌지 않고요. 수출 기업들의 이익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원화 환산 이익, 원화 환산 이익. 요거는 그냥 장부상 이익에 불과하죠. 요것만 바뀌어 나가요.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특별하게 좋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땐 지금은 우리 상황에서는 이게 그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점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중국하고 경제가 엮여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도 엮여있고 경제도 엮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다른 어떤 존재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인식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국은 신흥국에 들어가 있지만
선진국에 안 들어가고 신흥국에 들어가 있지만 선진국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그것도 변동성이 큰 걸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이라고 하는 게 위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같이 돼 있으면 중국하고 같이 엮여 있으면 예. 근데 중국은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주식의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중국에 같이 엮여 있고 중국은 훨씬 더 큰 변동성을 주고 그러면 굳이 한국을 왜 투자할 거냐라는 겁니다. 한국 어차피 중국과 같이 움직이고 변동성도 작은데 그러면 이제 조그맣고 변동성이 작은 나라로 그러니까 완전히 잊혀지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뭐 환율이 어떻고 이런 작은 외국인들 관점에서는 원화 환산 이익이 늘어난 게 뭐 달러화 기준으로 보면 이게 안 늘어난 거거든요. 1달러 계속 팔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1달러예요. 우리 원화로 보면 그게 1,000원 하다가 2,000원 한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관점에서는 그 환율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나면 원화 절상을 기대하고 단기적인 투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환율 생각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좀 크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중국하고 지금 미국 사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중국은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급 준비율도 낮추고 뭐 돈도 더 풀어주고. 근데 미국은 금융 긴축 예, 하면서 경제를 이제 재정으로 부양을 하죠. 투자를 유발하고. 이게 지금 중국하고 미국 사이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지금 중국 쪽하고 거의 똑같은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하고 중국하고 똑같이 보지 말고 좀 다르게 봐주세요라고 주장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금리를 올리고 재정 지출을 하는 투자를 촉진시키는 그런 정책을 써야지만 외국인 관점에서 한국이 좀 다른가라고 별도로 봐줄 수가 있겠죠. 뭐 내용이 달라야지 진짜 다른 거지. 그거 뭐 정책 한두 개 한다고 외국인들이 속아 넘어갈까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관성을 유지를 하게 되면 쟤들이 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쟤들이 잘하려고 하면 투자에서 성과를 내서 미국도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게 재정을 감세를 하고 투자의 성과가 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펀더멘탈이 그렇게 안 바뀌어 나가는데 저기 뭐 금리 정책만 바꾸고 재정 정책만 바꾼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바꾼다라는 거는 경제가 그렇게 바뀔 거다라고 확신을 갖고 덤벼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래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 맞아?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야지만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예전처럼 이제 중국하고 떨어져 있는 조그맣긴 하지만 중국하고 떨어져 있는 경제로 인식을 해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 MSCI 이머징 인덱스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중국 팔도 그냥 같이 끼워져서 팔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신흥국 시장에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선진 시장에 들어가면 뭐하냐 그 시장에 들어가봤자 정말 조그맣게 되거든요. 근데 신흥 시장에 있으면 신흥 시장에는 절대 강자였죠. 근데 지금은 신흥 시장에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중국이 네. 워낙 커지니까. 그럼 이거 우리는 신흥 시장에서 빠지고 선진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MSCI가 우리를 이제 선진 시장으로 안 넣어주고 있는 이유가 걔네들이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게 있어요. 외환시장 완전히 개방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우리 중국하고 다른 독특한 나라예요. 우리를 따로 봐주세요라고 주장하려고 그러면 선진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외환시장을 완전히 열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이슈가 어제 또 터졌었어요. 예. 현대차가 2,889억입니까? 그래서 전 분기 대비했을 때 거의 80% 이익이 급감을 했어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현대차가 더 걱정이 아니라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예. 그런 다녀보시죠. 예. 스몰캡을 하시니까 이게 예. 어때요? 그래서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이미 언론사에서 나왔지만 최근에 예. 자동차 이런 협력사 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예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뭐 국내 그 현대 기아차 일단 판매 대수도 일단 중국 시장이나 좀 다른 글로벌 마켓이 좀 약간 조금 이런 둔화됐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자꾸 또 공장들이 점점 해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국내에서 이제 기존의 현대 기아차의 밸류 체인이던 그런 부품 업체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좀 이제 근데 아무래도 점점 이제 우리나라 트렌드가 좀 국내보다는 좀 해외 쪽에서 아무래도 생산을 좀 늘려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좀 약간 좀 협력사들도 좀 고기에 맞게 조금 이런 좀 생산 라인을 좀 어느 정도 재정비하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기까지는 좀 이게 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나 좀 예 좀 좋아지기가 좀 다소 시간이 그러니까 걸릴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예. 국내 시장 마켓 쉐어가 80%에 해당돼 현대 예. 기아 합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웬만한 자동차 부품업체는 다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구조죠. 그런데 예.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자동차 부품 장비 뭐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 브랜드의 이렇게 침투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현대차 어려우면 두 배, 세 배가 더 어려운 이런 환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야, 이 산업의 생태계를 처음부터 좀 잘 만들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이런 일을 당하니까 또 얘기를 하게 되고요. 주식 파는 건 다 알려져 있는데 채권도 팔아요? 채권도 이번 주에 한 6천억 원 정도 이제 순투자를 줄였습니다. 근데 사실 주식하고 다르게 계속 말씀드려왔듯이 환하고 별로 상관없는 재정거래 했던 것들이 만기가 채권이 단기 채권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그것들이 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막 이제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은 아니라고 좀 생각합니다. 지금 수환 레이트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환 레이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해서 프리미엄 받는 것들이 축소됩니까? 사실 지금 환경, 재정거래 하기에 환경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 환경이 안 좋으면 이제 달러 조달 금리가 더 늘어나거든요. 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지금 전체적으로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사실 우리나라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기회를 주는 나라들이 이제 다 똑같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 뭐 매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안전한 채권 라고 인정을 하는 나라는 몇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외국인이 자금을 빼갖고 나간다고 해서 뭐 원화채권이 불안해 보여 이런 인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만기가 돌아와서 일단은 가지고 이제 어디 또 투자해 볼까? 재정거래 또 좋은 여건에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지금 연말이래 가지고 그 차익 거래를 해오던 외국의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요거를 이제 연말 넘기면서 한번 할 거냐 아니면 뭐 올해는 요 정도 벌고 여기서 장부를 닫을 것이냐 북클로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11월 달에 가게 되면 요런 식으로 차익 거래하는 채권 가지고 차익 거래 외환 채권 차익 거래하는 안 하죠. 그럼 예, 매니저들 11월 초 되면 대부분 다 북클로징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상황이 돼서 지금 여기서 이제 만기 돌아오는 채권들을 더 이상 뭐 환율은 괜찮고 뭐 저기 그 FX 수합 레이트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하던 거래를 계속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냥 돈을 현금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위안화 환율은 어떻습니까? 뭐 계속 떨어집니까? 조금 안정셉니까? 일단은 계속 가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7을 상당히 중요하게 환율이라는 건 올라가는 거죠.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7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뭐 6.96 요 레벨까지 좀 올라왔고요. 근데 사실 시장 환경 자체는 너무나 위안화 환율 상승 우호적입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중국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있고 또 경상수지도 구조적인 적자로 이제 접어들었고 또 뭐 경기 여건도 어쨌든 뭐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이제 금융시장까지 불안하면서 이제 약세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속도 조절할 거고 단기적으로는 뭐 이러한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위안화 약세 기조로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일단 지금은 워낙 환경이 상승 우호적이기 때문에 뭐 억지로 끌어내리기는 좀 상당히 어렵고 이제 그거는 그 정치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달러는 이제 점차적으로 달러 지수 기준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것 같아요. 중국도 어쨌든 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압박을 받는 가운데 위안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 내수 확대 이런 압박을 받을 거니까 결국은 위안화를 좀 강하게 가져가야 대내외적인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지 않을까. 또 달러도 좀 강세 속도가 둔화되고 하면서 더 중장기적인 뷰는 일단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11월 달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죠. 뭐 그 워낙 변동성이 큰 인물들이니까. 근데 어쨌든 11월 하순에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에요? 트럼프와 시진핑이. 그러면 사실은 트럼프는 자국 통화 가치는 낮게 유지하면서 그죠? 예, 이렇게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연준한테 금리 좀 그만 올리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는 하고 있는 건데 그 상대방이라는 게 가장 큰 게 위안화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보호무역 중에 했는데 예, 위안화가 계속 가치가 떨어지면
장벽 세운 거 의미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미국 경제는 비교적 좋고 중국 경제는 저렇게 안 좋다고들 그러니까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거냐 이게. 안 좋, 당신들이 팔고 나가고 당신들이 안 좋다고 하니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명확한 일인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이 약세를 갖고 가다가 만약에 전승지 연구원 얘기처럼 뭔가 정책적인 배려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위안화를 뭐 강세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국 당국에서 뭐 갑자기 위안화 강세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양보를 하려고 해도 트럼프가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사실 트럼프의 무역 보복 정책, 관세 이런 게 뭐 저기 어렵긴 하죠. 그렇지만 이게 결정적인 카드는 아닌 게 왜냐하면 예. 미국도 이 카드를 쓰면 쓸수록 자국 경제에 악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의 보복 관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그냥 버티겠다. 어차피 너희들도 얼마 못 갈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국이 이제 예전부터라도 가장 두려워한 거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2015년에 중국 미국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 됐을 때 시진핑이 그의 9월 달에 저기 미국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국들이 다 모여서 제발 예. 금리 인상 좀 연기해 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2016년 1월 달에 유가도 폭락하고 주가도 폭락하면서 그런 합의가 만들어졌다라는 루머가 금융시장에 많이 돌았고 참 신기하게도 2016년 12월까지 1년 동안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가 없는데 그러고 난 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중국으로서는 어차피 부채가 많은 나라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견뎌낼 수 있는 만한 체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해나가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사이에 아무리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무역 보복 안 한다고 하더라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뭐 파월 연준 의장을 뭐 저기 어떻게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은 계속 들어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중국하고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자기가 없는 것이죠. 중국한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뭐 유보할 수 있다.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해줄게라고 하는 말이 먹히면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런 협상도 가능한데 파월 의장이 그걸 전적으로 안 한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 나누고 있는 지금 상황이요. 코스피 기준으로 2030이 막 깨졌습니다. 2029.98 그러니까 1.6% 이상 빠지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2.8 그러니까 3% 가까이 빠지면서 700선이 훅 무너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빠지는 거는 사실 나스닥이 4% 이상 하락한 이후에 우리 시장의 반영 또 일본 시장도 3% 이상 빠지는 국면에서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뭐 그러려니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각오한 바였다라면 오늘은 허를 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지금까지 얘기 나눈 것처럼 외국인 기관의 어떤 수급의 공백 같은 것들이 받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보고 계시죠?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개인만이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 보십시오. 1418억을 지금 개인이 사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기관의 물량을 저게 언제까지 계속될는지에 대해서 참 걱정스럽게 장 상황 특히 수급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리서치센터장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 그리고 현대차증권의 유성만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누시는데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저희들 다시 오겠습니다.